퇴장당한 상황에서 열심히 해준 저희 선수들 너무 고맙고요. 또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너무 자랑스럽고 역시 교체로 출전한 황희찬 선수 제가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. 부상 완전히 회복해서 16강에서도 멋진 골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럼요. 저는 가나랑 우루과이를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가나한테 졌을 때는 오다가 택시 타면서도 택시기사한테 아 우리 팀 질 것 같다라고 말했었는데 오히려 포르투갈을 잡고 16강을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. 일단은 거대한 목표인 또 브라질을 만나기 때문에 또 우리 선수들 거기서도 최대한 목표를 내주고 2002년의 신화를 다시 한번 이뤄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타국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응원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응원하면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친구 꼬셔서 오게 됐습니다. 대한민국! 정신력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끝까지 응원단들 뿐만 아니라 선수단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끝까지 매진한 것이 역시 그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던 그런 게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한인회는 이번에 응원전을 그 조별리그 1차전부터 쭉 진행을 했는데 1, 2차전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3차전에 더 어려운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인 동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더 그럴수록 더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고 또 특히나 한라옹 응원단 팀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앞에서 진두지휘해 주셔가지고 여기 한인회 그 한인회관에서 우리 동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여지껏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굉장히 감동이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결과를 예. 이기고 16강까지 될 거라고 당근이죠. 예, 제가 그런 마음에서 응원을 했고요. 예, 당연하죠. 그래서 예, 그리고 예, 꼭 이길 거라고. 예, 그래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며칠 전부터 이거 시작할 때서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오늘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뜻깊은 저희의 또 이런 감격의 시간이 있어서 정말 저희가 고생하고 또 택전사들이 그 팀만큼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